받은 걸 따라서요. 충격적인 폭력이 세상에. 아니 저희 시도 전국 기구에 하나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래요. 아예 예. 살아남은 자치단체 몇 군데 이제 죽여버리고 그런 거 하면 뭐 좀 비하적 전혀 없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협의를 하거나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시기자의 도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개원 되기 전에 해충을 욕을 내 마음. 그 자체들이 다 야당 자체. 거의 다 야당이 그러니까 여섯 개신데 과천은 7만이라는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용인 한 개 빼고 화성, 수원, 성남, 고양 여기 400만이 여기가 정말 야당이 다 아닌데 근데 또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나는 국회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저는 조금 이런 얘기는 다음 대선 때 정말로 지방자치 공급, 그러니까 재정 공급까지 확실하게 내용으로 담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그 집권 기준으로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 지금은 이제 야대 국회가 되었으니 국회에서 조금 법으로 입법적으로 좀 이제 법률 3개만 고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원래 뭐 20%밖에 안 되니까 열악한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중에 계속 기초연금 모임을 이렇게 딱 떠넘겨가지고 4조 7천억 떠넘겼다고 자기들도 인정하거든요. 정부는 2014년에 그거를 채워주겠다고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뜬금없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어려우니까 잘 사는 데서 못 사는 데서 좀 나누자라. 이렇게 보도하면서 5천억 빼서 나누자. 그런데 이 5개, 6개 도시는 5천억 빼치는 거지가 좀 그래요. 아니, 낮 시간에 있고 밤에는 어떡합니까? 여기 자. 아유, 어떻게 자? 대표님도 전에 주무시지 않았어요? 세월호 때. 시끄러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자세 지나면 우르둥 가까운 거 하고 이게 흔들더라고요. 흔들더라고요. 저도 이 밤에 잠이 열흘 계셨어요. 대표님 다음 주에 트레킹 가세요. 여름 되게 안 좋던데 상황이 하도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럭셔리야. 해외 오지 트레킹 취미라고 기사를 써놔가지고 별로 안 좋고 있던데 나도 참고해 주시고 이제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붙여주시니까 저를 잘 활용하시네요. 많지 않겠지만 저보고 아니 뭐 시장이 단식농성을 하냐고 역사에 없는 단식농성을 하냐고 그래서 전국이 근데 말로 되면 왜 이러겠냐 일방적으로 전국이 우리를 붙여서 죽이니 안 죽을라니까 차에 들을게 감이 차밖에 그러니까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지방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지방세 비중이 20%였고, 계속 지방세를 깎은 거예요. 취득세 깎아주고, 더 넘기고, 회사 가고, 일은 또 넘기고. 근데 예수 일을 계속 넘기니까. 지방사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돈은 안 주고, 일은 넘기고, 중앙정부가 낼 돈을 지방정부에 더 넘기고, 이러니까 막 급격히 나빠져. 근데 이게 유연이 아니고, 계획된 프로그램이냐
교육자치를 누리게 예산을 넘겨가지고 완전히 아보로 만들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방자치제도 계속 재정을 떠넘긴 게 기초단체 226개 중에 자체 비용으로 자기 필수 법정 경비를 조달하는데 경기도 6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법정 필수 경비가 부족하니까 정부 지원을 안 받은 구도 계속 권대주면서 이제 통제하고 6개 남아있는 이번에 이거를 죽이려고 여기인들도 막 자체적으로 딴 일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러니까 딱 계산을 했다고 금액을 딱 맞췄어요. 성남시 1,500 제가 새로 시작한 사업 1,500 딱 1,500 했는데 설계 그 와중에 수원, 화성, 뭐 고양, 동인이 저희보다 더 피해를 더 크게 있겠어. 상당하죠. 성남시 피해가 왜 적어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애썼던 부분인데 그게 사실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성남 같은 데가 살아서 지방자치가 살아있음을 안 보여줬는데 그것까지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국가주의적인 사고 이런 게 얼마나 강하니까 지방에 돈이 가더라도 딱 요금이 들어가면 딱 이렇게 뭐 움켜쥐고 자주 쓰니까 올려붙이고 근데 이 사실은 중앙정부 자체가 통제감시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약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도 약간 있는 상급단위도 있고 잘게 쪼개져서 시민들이 보기도 좋은데 국가는 국민감시도 어렵고 자체 상급기관도 사실 부패나 남교수 중앙정부가 더 크기 때문에 원래 예산 집행은 지방으로 넘겨서 하는 게 세계적 추세죠. 이게 더 효율적이고 남교수적이고 본능적으로 중앙 지방을 좀 죽이고 있고 이분 특히 이분은 아버지의 DNA 지방자치단체 폐지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딴 목소리를 내지? 뭐 이런 생각을 왜 따로 하고 있지? 자취를 하고 있지? 아니 어떻게 해? 그 사람마다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를까요? 사람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본인 입장 생각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저러는지 저희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저러지? 욕심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저기 나오는 아이고, 아이고, 소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야, 흔들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세훈이 작품이 그렇지만. 제가 전에 해보니까요, 오히려 안 먹는 것은 단식은 견디겠는데, 밤에 잠이 얼어서. 잠이 얼어. 밤 시끄럽고, 진동 막고, 여기는 지금 막 뚫려있으니까 돌아갑니다. 그러잖아, 오늘 그 유월 항쟁 그 기념식, 저도 아까 다 참석 못하고, 인사 드리고 왜 왔습니까? 작년에도 그러고 막 그러는데 처음 좀 너무 초라한 느낌 들었어요. 네. 국가적인 기념 아닌데 그건 프레스센터에서 하잖아요. 네. 정부 그건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사업에서 학생들 그건 학생들 동원해서 그쪽에서 따로 하지 3.1절 기념식은 작년에 그냥 작년에 따로 하니
사장님이 예예예예예 원래 이제 그걸 기르는
저기 사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죠. 집사람 저거 죽인다니. 저희도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단식하면 밖에서 죽겠더라고요. 네. 감옥 어떤데? 있을 때. 아니 내가 주는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밥은 안 하는 건 좋은데. 무기한은 아니시죠? 무기한은 내일도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무기한 있어요? 기한을 정할 수가 없죠. 언제 가냐. 그처럼 로그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 계기가 당이 만들어지겠죠. 정부에서 계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그렇지. 당이 해요. 당이, 아, 왜냐면 입법은 당이 할 수 있는. 원 의원님 당이 하세요. 관계적으로 바로 추가적으로. 법안 발의 금지 빨리. 법안은 다 발의들 돼 있어요.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상보다 국회 원 구성이 빨라져서 월요일 날이면 상임위원장까지 다 선정하면 이십대가 되면 우리 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지도부하고 연상회에서 무슨 당 차원의 20대 국회 살 지방 분권 지방자치 뭐 중앙재정대책 뭐 확정하고 그런 걸 하면서 어쨌든 당에서 해야 되겠네. 예, 당이 왜냐면 이 정부야 박근혜 눈이나 깜짝하셨어요? 자기 국민이 국회에다 권력을 넘겨줬죠. 그다음에 국회 중에서도 얕은 야당의 권력을 줬기 때문에 네. 이제 남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속이니까 그런데 잠깐 네. 실기하면 그때 자중질하고 있어야죠. 단식을 그때가 목으로 잡아야 돼. 목으로 잡아야 돼. 내가 단식을 왜 했냐고. 원래 이번에 일주일 하려고 했어요. 지금 막는 거 일단 일주일은 되겠는데, 다음 주에 자동으로 걸렸습니다. 네, 일단 일주일이요.
오늘 이뤘을게요. 예.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대표님하고 나 진짜 사진 하나 찍을게요.